자, 23번째 출구집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마창포도요. 우마창포도요. 풍소양유발이라. 풍소양유발이라. 비우자 말, 아니 갈마자예요. 숫돌에 갈듯이 갈마자. 창포는 풀 이름이에요, 그죠? 파란 창포. 창포도. 창포의 풀잎이 끝이 칼처럼 뾰족뾰족하거든? 그런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는 창포의 칼을 갈고 있고, 즉 비를 한 초코미 맞고 있는 창포 풀을 보고서 하는 말이에요. 풍소 양유 발이라. 이 말은 그러니까 소자는 빗질할 소자야. 빗을 머리를 빗는다. 끝에 발자가 이게 머리카락 발, 머리털어 발자지요. 바람은 버드나무, 양유는 이게 능수버들이에요. 능수버드나무를 빗질하고 있더라. 바람이 불면 버들나무 가지가, 버들가지가 이쪽으로 쓸렸다, 저쪽으로 쓸렸다니까 우리가 긴 머리를 빗으로 빗듯이 그렇게 표현한 말이죠. 그걸 보면은 비우자와 밑에 있는 바람풍자가 대꾸가 되고 마자도 동사로서 대꾸가 되죠. 갈마 소자도 빗질할 소 동사야. 그 다음에 창포 두 글자가 명사고 양유 능수버들 두 글자가 명사죠. 창포와 양유는 명사로 끝에 있는 도 칼도자와 머리카락 발자. 칼은 칼인데 창포의 칼,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인데 양유의 머리카락. 아주 기가 막힌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부경창해 거하고 부경창해 거하고 노할청산내라. 노할 청산내라. 네, 여기 부자는 오리부자지요. 물오리부자예요. 경자는 밭갈경, 창해는 파란 바다죠? 파란 바다를 밭을 갈면서 가고, 오리가 지나가면 그 오리가 지나간 자국에 물자국이 쫙 생기죠? 그것이 마치 소가 밭을 갈면 한 두둑이 생기는 것처럼 바다를 가르고 간다. 그 표현을 저렇게 했어요. 노할 청산 내라. 또 그런가 하면 해오라기로 백노로자인데, 백노는 주로 저 파란 소나무 숲 그런 데에서 주로 깃들고 살다가 이렇게 냇가에 가서 고기도 잡고 그렇게 하는 샌데 그 파란 뒤에 소나무를 남겨두고 날라올 때 보면 청산 내라 그 푸른 산이 백로가 하얀 줄이 착 나오겠죠? 날라오는 모습이 그래서 백로는 청산을 가르면서 오더라 나 우리는 푸른 바다를 갈면서 가고, 밭을 갈듯이 가고, 백로는 푸른 산을 나누면서 오더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화홍 황봉류요. 화, 홍, 황봉류요. 초록 백마시라. 초록 백마시다. 여기는 뇨자는 시끄럽게 막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끄러운 모습이고 시자는 울 시자예요. 짐승이 우는 시. 말이 우는 것을 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화홍 꽃이 붉어지니 꽃이 붉어진다는 것은 꽃이 여기저기 막 피니 그런 말이죠. 황봉류요. 벌 중에서도 아주 노란색 벌. 지금 꿀벌이라고 하나요? 노란색 벌들이 시끄럽게 와서 막 꿀을 따려고 여기서 윙윙 저기서 웅웅 울고 있고 초록 백마시라 풀이 푸르러지니 그죠? 풀이 파란해지니 백마시라 흰 말들이 울고 있구나 이건 뭐예요? 풀을 뜯어 먹으려고 말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산우야 명주기요. 산우야 명주기요. 초충추입상이라.
초충 추 입상이라. 네, 비는 빈데 산비지요. 산비는 밤새 대나무에 울리고, 대나무를 울리고. 이게 뭘까요? 대나무를 울린다는 건 뭐예요? 비가 뚝뚝 떨어지면 대나무 잎에 떨어지는 잎 소리가 크지? 그런 것을 상징한 말이에요. 초충, 추입상이라 이 말은 뭐예요? 초충, 초충은 풀벌레죠. 풀벌레는 가을이 되어서는 침상으로 들어오더라. 그래서 방 안에서도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런 말이야. 읽어볼게요. 오마창포도요 풍소장류 발이라 북경창해 거하고 노할청산내라 화홍황봉요요 초록백마 시라 산노야명주기요 초충추입상이라